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게 시작이었어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건 못 먹어도 전통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악습입니다. 유건희 씨가 안 타면 내가 타야 합니다. 내가 유건희 씨 사수라는 이유로. 작은 것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격부터 좀 고치면 안 됩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아이들, 내 가족 찾을 수 있는. 다 시킬만 하니까 시켰습니다. 인간성은 좀 떨어지지만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거든요. 완벽합니까? 고! 자, 모두 하늘을 봐주십시오. 명상의 시간. 매소노지가 내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넌 사실 나한테 이 PT 맡겨놓고 내가 실패하길 바랬지? 장난합니까? 누가 사적 감정 가지고 일을 합니까? 여자를 싫어하는 건 내 감정. 유건희 씨가 이 일을 잘해낼 거라는 판단은 내 일! 유건희 씨가 축하드려요. 눈에 가시 하나 뽑으셨네요. 이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유건희 씨가 친정김치 딸입니다. 안녕하겠어? 전세계 제일의 김치, 친정김치, 그 소디런 사장님의 딸, 유건희! 이미 게임 끝! 저 유건희를 김치사업부 팀장으로 보낼 거예요. 팀장? 그럼 전 본부장? 모든 기능과 집은 우리 김치의 맛까지 넘겨? 누구한테? 왜? 인사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건희 말할껏 김부리 절 말려주면서 기뻐할 거라고요. 커피 탔습니다. 그걸 안 탔죠? 쉽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승진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과장 승세가 될지 몰랐네요. 승분 마신다면서 야이씨 뻥쟁이야. 아니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야! 소주 6배에 얼마 분 마실 거면 잔들을 그, 아니 네? 아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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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진짜 아유 빨리 오빠! 냄통 찾았다 내가. 와 진짜 크다. 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예! 야! 이 과장! 깜짝이야. 여기서 뭐예요? 외근 중인데요? 나가요. 명령이에요. 학교 과장이 외근이거든요? 왜 이럽니까? 난 나가라고 했다. 어! 어! 아! 아니야! 아! 엄마 과장님! 잡아주세요!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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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성추행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분명히 들었습니다! 검사님, 저 여자는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남자에게 모욕감을 줬어. 법정에서 봅시다. 부자는 망을 줘 3년 가지? 어머니, 호암동 집이 하숙지셨고. 하숙? 민주적으로다가 각자 매긴 점수를 학살해. 높은 사람이 합격이다. 나 저 사람 알아. 방금 나간 사람. 어? 스타트 감독이야. 되게 유명한데? 지금 너 회사에서 커피 딴다는 사람 면접 보고 갔어. 무슨 소리야? 있잖아, 이강재라고 있던가? 아, 거길 어떡해? 진짜 심사한 점수를 발표하자. 난 합격. 나도 합격. 난 싫어! 안 돼! 안 된다고! 와, 유 팀장님, 이거 예술, 예술. 팀장님, 우린 정말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반대라고 할까? 그게 뭐 이상해요? 당연히 이상하죠. 이렇게 다른데, 유 팀장님이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 같이 일하고 지금도 같이 한방 쓰는 김치 사업. 게다가 사는 집도 갖고. 어허. 우린 왜 이렇게 싸울까요? 누나 십장상. 김치 사업부 가망 없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왜요? 우린 아직 시작도 못해봤는데 이렇게 끝낼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떡해요, 뭘. 에? 갑시다! 야! 20년 만났는데도 아직도 친정 김치 요리시는 거예요? 건이 가까이 두면 둘 수
더욱더 잊지 못할 거야. 여보세요? 유 팀장. 예, 회장님. 김치 사업부 폐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